우리가 물이라면은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조상 없는 후손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족, 동이족, 선비족, 배달족, 맥족, 천손족이 나옵니다. 천부 홍익정신을 타고난 천손족은 저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이나 우랄 알타이 지방, 중국의 화북 지방, 시베리아의 서남 지방, 바이칼 지방, 몽골 지방 등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남단 순천만에서 출발하여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홍산을 잇는 위대한 고조선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이 고조선 문명은 토인비우의 문명 설정에 의하면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다음으로 오래되고 섬세하고 기록적이고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천손족이 중국인들의 시조인 치우천왕, 황제헌원, 염제신농, 삼성제님을 낳고 중국의 중원을 2000년 이상 지배하면서 금문과 갑골 문자를 창조하였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천손족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저 아메리카와 남미 대륙까지 이동해가면서 곳곳에서 우리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2500년 전 단우세 문경 청동 거울과 금강 교구, 비파형 동검 제작의 세계 최초 나노 기술을 가진 한민족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헌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되었습니다. 1900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안 가문을 세웠으며 그 후 백제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건너가서 야마구치 현 등에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천소족은 18,000년 전부터서 인류 최초의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벼제배 인류 최초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인류 최초입니다. 통나무 배, 고인돌 인류 최초입니다. 청동기, 예, 황금 분야 세계 최고입니다. 철기 문명. 더 놀란 것은요, 세계에 지금 윷놀이,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택견, 무예, 춤, 학교, 인류 최초입니다. 태교, 인류 최초입니다. 심지어 지동설, 천문학, 세계 최초입니다. 몇 가지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말씀드리면은 5천년 전에 태호 복귀 황제의 음양 이진법에 의한 8괴 5행 우주로는 주역을 낳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한몸시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3754년 전 오성 취루라 화수 목금 토성의 일직선을 관찰 기록해낼 정도로 우리 한민족은 천문학을 크게 발전시켜서 세계 천문학계가 깜짝 놀랍니다. 1400년 전 백제인들이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금동태 향로,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드는 세계 최고의 성덕대왕 신조, 784년부터 16년에 걸쳐 제작된 세계 최고의 지적문화재 팔만대장경,
643년 전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금속활자.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 일본의 국보 제1호. 그게 우리 천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이외에 가림통 문자가 있고 가림통 문자 이외에 녹두 문자가 있으며 그 녹두 문자가 세계로 뻗어나가 5900년 전부터 산스크리트, 라틴어, 영어, 한문, 한글 등으로 발전.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이뤘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래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문화재산 중에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기록해낸 왕조 실록이 세계 최고 최장의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기록해낸 기록을 왕이 볼 수가 없었어요.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행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왕이 꼼짝 못했습니다.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년 천년의 왕조를 우리가 가져온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위대한 우리 역사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가려져 있었던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천손터,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원류, 이 우리나라 남단부터 올라간 것, 이 원터를 알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이 탐욕을 내서 지배하려고 우리 위대한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고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밝아져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다 속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천손족이 10억이 넘어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움츠렸던 가슴을 쫙 펴고 우리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중심으로 비상할 때가 왔습니다. 그 증거는 BTS 등 K-POP 한류 문화예술, 싸이의 강남스타일, 봉준호의 기생충, 윤여정의 미나리, 조수미호의 세계적인 성악, 요즘 유명해지고 그런 팝콘 튀기는 K-트로트, 세계적인 여성 골퍼들, 나태주처럼 하늘 나는 태권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ICT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요 정신이자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바로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 사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키고 그 세계정부를 이 우리나라로 유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유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제도도 도입해서 세계의 정치 중심국도 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워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 변혁에 대한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위대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경제대국, 새로운 문화예술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